아이고, 배 탔다. 왔다. 응. 우와, 왔다. 우와, 힘쓴다, 힘쓴다, 힘쓴다. 아이고, 됐지? 오늘 풍월의 스낵은 감성돔입니다. 뭐다 끄세요? 아 흘리바로 오신 거예요? 아 예, 흘리 오랜만에 흘리바로. 들물 때 우리 여기로 가다가 이렇게 하고. 날물 때는 요래 가더라, 선장님. 예, 지금 이제 들물 끝발이니까 요래 안 갈까요? 이봐, 하고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다혜련입니다. 아, 오늘은 풍아리에 제가 풀림 낚시하러 왔습니다. 아, 오늘 좀 재밌는 낚시 해볼 건데, 그 풍아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낚시를, 조가가 가장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. 이제 그분 채비를 제가 한번 배워서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, 이제 일명 이제 마산에서 오신 분이라서 이제 마산채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충 어떤 원리냐면, 발 앞에 잡어 이런 것들이 많을 때 굉장히 빠르게 채비를 내려가지고 고기를 낚아내는 그런 채비인데, 일단 제가 낚시를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좋은 거네. 어? 10m. 아, 한 9.5. 아이고, 기다. 던져야 돼. 어, 감시. 우와. 뭐, 강내. 아이고, 배 탔다. 왔다. 우와, 힘쓴다, 힘쓴다, 힘쓴다. 올라 가지마. 좀만 더 떠. 아이고, 됐지? 오늘 풍활에서 낚은 감성돔입니다.